학기 미니입니다. 목 안 풀고 노래하기 가자.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음 못 맞출 수도 있어요, 형이.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아주고 달래주는 그런 남자.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칠 때 항상 네 편이 되어 주는 그런 남자. 한 번 눈길만 주고 갔는데 말없이 원하던 선물을 안겨다 주는. 잘생기진 않아도 네가 가끔 기대어 쉴 수 있게 넓은 가슴을 가진 남자. 그런 남자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. 너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니냐. 뭔가 애매한 놈들이 자꾸 꼬인다는 건 너도 애매하다는 얘기야. 아, 목 안 풀려서 음 많이 나갔다.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너를 태워 바다로 쏘는 그런 남자. 키가 크고 재벌 2세는 아니지만 180은 되면서 연봉 6천인 남자. 네가 아무리 우스갯 소리를 해도 환하게 웃으며 쿨하게 넘기는 남자. 내가 만약에 그런 남자가 될 수 있다면 한눈에 반해버릴 그런 남자라면. 약을 먹었니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. 나도 인생을 좀 즐겨봐야지. 왕자님을 원하신다면 사우디로 가세요. 일부 다쳐 죄인 건 함정. 아, 음 많이 나갔다. 네 가슴에 에어백을 달아도 눈 밑에다 애벌레를 키워보아도 숨길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. 너는 공격적인 얼굴이야. Yeah.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. 너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니냐. 뭔가 애매한 놈들이 자꾸 꼬인다는 건 네가 운이 없는 게 기다림이 모자란 게 아냐. 그냥 너 별로야. 목 안 풀리고 하니까 음 막 자꾸 꼬인다는 건 할 때 꼬에서 나가고, 아 미쳤다고 여기서 나가고, 목 안 풀고 부르니까 잘 안 되네. 아, 일부 다 처제 할 때요. 거기서 성대 풀리고 조금 쫄았어.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미니입니다. 아, 목 안 풀고 이 노래 연습도 안 하고 그냥 한 건데 들어오자마자 핑계고요 그건.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